이거 그렇게 좋아 이거? 여러분 다들 연말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토모 역량 평가를 하러 훈련습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코스모스 악기사에서 토모 아티스트들을 위해 좋은 피아노 연습하라고 오늘 스테인웨이 후드 협찬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건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엄숙하고 진지하게 집중해서 쳐주세요. 굉장히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을 하고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잘 들었는데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뒤에가 그 페달이 너무 저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자 그러면. 일단 가벼워서 좋았고요. 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네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나무랄 데 없었다 생각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어. 다이 뻥이지. 일단 조금 더 빠르고 가벼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르고 가벼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다 하고도 남죠. 네, 뭐 전반적으로 그냥 좀 더 가볍고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좀. 이거 연습한 지 별로 안 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유장 씨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 저녁에 하면서 듣고 싶어요. 연습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제가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네, 그 또 이게 탑 부분에 또 그런 청명한 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라라라라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좀 구조화된 좀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그래서 무슨 노래죠?
뭔가 좀 너무 손만 택하다가 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나는 팀이랑 고2 때 같은 클래스인데 팀이 쳤었거든요. 욕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시가 말하는데 그래도 손 돌아가야지. 와 시화야? 진짜 갑자기 가버리지 뭐. 저혁이가 혼신을 다해서 지금 각오를 친 것 같은데 별로고 약간 흠잡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고2 때 이거 잠깐 치다 말긴 했지만 그것조차 쟤보다는 알가장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제가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네, 그 또 이게 탑 부분에 또 그런 청명한 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라따라라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아니야 나 박혜민 이거 얘가 페달이 이번도 엄청 안 찍었는데 너가 연정아랑 똑같아가지고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 친구한테 똑같이 들려준 거예요? 어! 제가 그냥 찍어 그대로 누가 아 대본이 간 거야? 아 그런 거요? 아 이것도 내가 친 거야? 들려줄게 정혁이가 들려줄게 방금 녹음한 거 다시 튼 거 같아 너무 잘 쳤어 이번인 줄 알았어 이게 내가 나도 진짜 이번인 줄 알았어 아 봐봐 이거 녹음 조혜가 쳐서 녹음한 거야 진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아 진짜 요즘 세상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나 일단 지정자석제길이라길래 왜 오늘 굳이 나를 저기 앉아 지정자석제지? 이랬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
어 얘는 완전 뭐 이게 있다. 아 그래서 아 진짜 너네가 1을 갈고 연습을 했구나.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너네 치긴 친 거야 아니면 이 위에서 그냥. 아니야. 아 표현을 안 눌렀어. 민규가 민규야.